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주간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들의 심신회복을 위해 2월 28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매일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일상 속 걷기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안성 주간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개합니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우선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거동불편자 등 방문 요청 대상자는 안성시 공무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온라인 신청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접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되며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난소득 신청에 앞서 본인의 해당 요일 확인은 필수며 온라인 신청 시 지역화폐 카드나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인증을 하면 하루나 이틀 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성시가 지난 29일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상황실에서 공도시민청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았던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소 김석준 본부장은 국내외 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공도시민청의 비전과 건립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주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도입, 분야별 연계 협력, 운영 주체의 전문화 및 일원화를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공도시민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9월 착수 보고회, 12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안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도시민청의 설계 공모를 시작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성시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주요 탐방로 노선과 탐방 주제, 핵심 콘텐츠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금북정맥 출발지인 칠장산에서 서운산 청룡사를 잇는 구간에 오는 2023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생태환경은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을 앞두고 위 수탁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회의를 열어 주요 탐방로 노선과 탐방 주제 등 주요 핵심 사항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누구나 쉽게 안성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탐방 인프라를 설치해 수도권 지역의 생태, 문화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안성맞춤이 15년 연속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에 선정돼 퍼스트 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번 퍼스트 브랜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2일간 25만 명 국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온라인 및 모바일, 1대1 전화설문을 통해 선정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특산물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가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564명 많은 5,287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의 카드가 지급됩니다. 시가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가정용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 비용의 85%를 지원합니다. 검사 항목은 기존 46개 수질 검사 항목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해 총 47개로 이뤄져 진행됩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잼류, 과채주스, 액상차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해썹 인증 취득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말, 과립, 환 및 과자류에 대한 해썹 인증도 추진해 품질 경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가 설에도 계속될 텐데요. 전화나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는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